이게 글하고 그림하고 잘 조화롭게 돼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 그림 작가가 이번에 한국에 오지 않았었어요? 강연하러? 강연도 하고 우리 때 봤 우리 그때 그거 전시 SI 봤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제 SI 썸북스에서 했지. 몇년 전에도 한번 왔어요. 자주 오네. 사인 받는데 내 이름을 한글로 아 그때 써주니까 얘기했구나 맞다. 그리더라고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이미지로 인식하고. 순서 획순으로 안 쓰고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서 너무 신기하게 구경했어. 수문검 이렇게 쓰. 아니야. 아, 내 이름 말할 뻔했어. 그렇지 않아 막 이러면서. 숨은 거난줄 알았지.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털고 있었어. 이런 성의 없는 개그 같은 이라고 막 이러면서. 야, 위험해. 성의 없는 개그. 무섭구만. 아, 웃겨. 책을 가지고 수다를 나누는 팟캐스트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업로드 시기는 특정하지 못하지만 월 2회 목표로 올리고 있습니다. 팟빵 댓글란과 페이스북 페이지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신 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이 우리 수다의 힘이 됩니다. 그럼 작수사 오늘의 수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돌아온 아바타 생감자입니다. 뭐 있었어? 왜 또 아바타래? 아, 그러게. 아니 나 또 결정 잘 못해가지고 언제. 아바타 괜찮아 나는. 원래 다 이렇게 뭐 기준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수문곰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람다람 다람쥐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다쟁이 김공공입니다. 오늘은 2019년 상반기 인상적이었던 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작년에도 왜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똑같이 책 네 권을 선정해서 골랐습니다. 올해 상반기 나온 책들 중에서 스콜라 출판사에서 나온 윤여림 글, 최미란 그림, 말들이 사는 나라, 그리고 하이케 팔럭을 발레리오 비달리 그림의 백인생 그림책, 그리고 백희나 작가의 나는 개다, 그리고 안승준 글, 홍나리 그림의 어느 날 우리는 네 권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각각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공공이 말들이 사는 나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윤여림 작가의 글에 채미란 작가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기획 편집으로 저와 같이 이렇게 프리랜서 편집을 하는 신혜영님이 작업을 하신 책입니다. 이거는 보면 볼수록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 읽을 게 굉장히 많은 그림책입니다. 말들이 사는 나라에 온갖 말들이 살아요. 말이 사는 나라니까 당연히 말이 많겠죠? 근데 그 말이 말이 아니고 말. 네. 가가가가가가. 근데 그 말들에는 참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감사말, 배려말, 동정말, 신난말, 칭찬말, 웃음말, 기쁜말, 놀이말, 사과말. 아유 예쁜 말만 하는 말들이 살고 있어요. 말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그 말의 몸통에 어떤 말인지 이름이 써 있거든요. 끄덕말, 신난말, 도움말, 사랑말. 여러 가지 말들이 사는데 또 이 말들의 나라에는 투덜말과 심술말, 화난말, 그래서 나쁜말 삼총사가 살고 있었어요. 착한 말들이 이 나쁜 말들이 하는 그런 불평불만, 그다음에 화가 난 듯한 말투에 늘 불편했었어요. 그러다가 삼총사가 어느 날 이 말들이 사는 나라를 탈출해서 나가버려요.
그러고서는 얼마 후에 구름요정이라고 하는 애가 쫙 내려와서 애들한테 막 여러 가지 재미있는 걸 보여주고 신나게 만들어주고 해요. 그러나니까 착한 말들이 어머 얘 너무 고마운 존재인데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구름요정이 너희들이 똥이 필요하다. 자기는 말똥가루가 필요한데 너희가 똥을 싸서 내가 그 말려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말들이 말똥 싼 다음에 말똥을 말려서 가루를 내서 구름요정을 줬어요. 이제 구름요정이 그걸 금가루로 바꾸는 거야. 그 금가루로 바꾼 거를 막 먹더니 하얀 구름요정이 누렇게 크게 변하면서 나를 이제 구름대왕님이라고 불러라! 이러면서 갑자기 이 말똥가루를 만드는 산업공장이 차려지고 이 착한 말들이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말들이 사는 나라를 나갔던 심술말하고 화난말하고 투덜말이 갑자기 돌아와서 이건 또 뭐야? 이러면서 야! 나는 구름대왕님이다! 막 이러면서 너도 이걸 만들어! 했더니 얘네들이 싫어! 너나 만들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 구름대왕이 이러면 딸꾹질을 하면서 점점점 작아지는 걸 보고 말들이 힘을 합쳐서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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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외치니 구름요정이 뿅! 하더니 다시 작아졌어. 얘들아 이제 난 작아졌으니까 전에처럼 친구처럼 지내면 안 될까? 무슨 말? 그러면서 훅 하고 다 모두 힘을 합쳐서 구름요정을 멀리 보내버리는 그런 말인데요. 나쁜 말을 쓰는 법을 배운 착한 말들과 착한 말을 쓰는 배운 나쁜 말들이 재미있게 놀다가 서로 하여튼 조화롭게 산다라는 내용이고 맨 마지막 장면까지 가면 이 말들이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책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인생 그림책 2019년 2월 사계절에서 나왔고요. 하이케 팔러라는 원래는 편집자? 기자? 뭐 이런 저기 자기소개 글에 보면 이제 그런 분이 글을 쓰셨고 그림책 쪽 하시는 분들은 좀 이름이 익숙한 발레리오 비달리라는 이탈리아 작가분이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김서정 선생님께서 번역을 하셨습니다. 이건 페이지가 좀 되는 212쪽짜리 와 이거는 이제 줄거리라고 하기에는 좀 내용이 이렇게 서사가 있는 건 아닌데요. 제목에서 나온 숫자 100이라는 것은 이제 나이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연결된 서사가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태어난 나이인 0에서부터 우리나라는 태어나면 1이지만 외국은 0살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시작해서 최종 숫자 99라는 숫자와 숫자는 없지만 그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100이라는 숫자가 페이지에 있는데 책 자체에는 100이라는 숫자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마지막 페이지에.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까지 매 펼침면마다 하나의 나이를 선정해서 그러니까 순서대로 0, 1, 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나이에 대해서 공감할 만한 이제 글귀와 그림을 표현한 책입니다. 서사가 있는 건 아니어서 이거는 정말 그냥 다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 나이 때마다 어떤 일이 펼쳐지고 하는지를 이제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나이에 있는 사람 숫자에 있을수록 공감이 좀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각 나이에 느낄 법하는 감정이나 경험, 생각 등을 되게 짧은 글귀랑 그 글의 상황을 표현하는 그림으로 채워진 책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첫 페이지로 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서 난생 처음 내가 웃었지, 널 보는 이도 마주 웃었고 라고 딱 적혀 있어요. 그리고 유모차 앞에 서 있는 부부의 뒷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태어나는 모습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매 페이지마다 이제 각각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부분들은 이제 전체에 걸쳐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애벌레랑 나비 같은 경우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는 애벌레랑 나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도 나오고 끝날 무렵쯤에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연과 사랑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소재로 나오는 나무딸기잼 같은 경우도 여러 번에 걸쳐서 나와요. 사랑에 빠지게 되거나 뭐 자기가 계속 더 삶을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소재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이제 굉장한 공감과 잔잔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엄청 기대를 하고 사봤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자꾸 기대하면 안 돼라는 생각이 되게 했어요. 또 저를 치는구만. 네. 아니 책은 되게 좋아요. 그림도 되게 좋고 저는 이 작가의 그림이 이 책에서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소개 끝! 저는 책 읽는 곰에서 올해 4월에 나온 라는 게다입니다. 제목만 들으면 라는 게다. 김경식 식으로 해야 돼. 여기 한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소년도 나오죠. 이렇게 몰라? 김경식이 누구야? 개그맨? 아니 비투바 비디오 여행에 나온 사람 있잖아. 아
줄거리를 좀 말씀드리면 구슬이란 개가 나오는데요. 구슬이는 스펀지 방울이래 넷째로 태어난 강아지입니다. 엄마 젖을 떼자마자 동동이는 집에 보내집니다. 동동이는 아버지, 동동이, 할머니 이렇게 세 식구입니다. 그렇게 구슬이는 동동이의 세 식구가 됩니다. 밖에서 개들이 짖어대는 밤이면 구슬이는 어쩌면 형제 자매일지도 모를 개들을 향해 같이 하울링을 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그러면 꼭 구슬이 조용이라는 아버지의 하울링 또한 듣습니다. 아침이면 아버지, 동동이, 할머니 모두 나가고 구슬이는 동네에서 들려오는 여러 소리를 들으며 가족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산책을 나간 구슬이는 힘이 넘칩니다. 잠깐 엄마 방울이도 본 듯하지만 사실 돌아오는 동동이가 더 반갑습니다. 동동이는 어엿한 5살인데도 떼쟁이 울보에 똥오줌 못 가리는 시수투성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구슬이가 보살펴주려고 합니다. 멸치빵을 얻어먹고 동동이 옆에 누워 자던 구슬이가 그만 이불에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게 되죠. 위기를 맞이한 강아지 구슬이는 어떻게 될까요? 두 말하면 잔소리. 백희나 작가의 감성 충만 그림책 나는 게다였습니다. 예, 어느 날 우리는 숨은 곰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되어가지고 여러 곳에서 상을 받은 그 애니메이션을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 처음에 음악과 그 움직임이 있는 그림을 그림책으로 옮겨왔을 때 과연 그 느낌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봤는데 책을 읽으면서도 또 뭉클한 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해주는 게 굉장히 기쁩니다. 뭐지? 나 왜 수상소감이야? 와, 내가 봤던 것처럼. 네, 어느 날 우리는 이 책은 처음에 이제 표지에 어떤 한 소녀가 고양이하고 서로 눈을 맞추고 있는 장면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서 면지에서는 그 마을이 어떻게 생겼는지 쭉 보여주고 이 소녀가 이제 여름인가 봐요. 짧은 팔을 입고 지나가는데 그때는 고양이하고 좀 사이가 멀어요. 그러면서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는 그리고 서로 이제 궁금해하고 바라만 보다가 나중에 가을쯤 돼서는 서로 이제 사이도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리도 더 가까워지고 같이 이제 친해지려고 하는 모션이 보이고 서로 이제 고양이가 친해져서 이렇게 무릎에 앉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비가 와요. 그래서 소녀는 이제 고양이를 의자 밑에 있으라고 하고 갔는데 그 고양이가 갑자기 옷을 이렇게 벗는 것처럼 육신을 벗고 영혼이 나와요. 근데 그 영혼이 고양이면 고양이 모습으로 그릴 수 있을 법한데 좀 다른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와서 이 고양이를 발견한 그 소녀가 고양이를 옷을 개듯이 육신을 차곡차곡 접어서 나무 밑에 묻어주거든요. 근데 그 나무가 갑자기 무럭무럭 자라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새가 한 마리 날아오르고 그 새가 물으로 들어가면 돌고래가 됐다가 사자도 됐다가 민들레꽃이도 됐다가 그 민들레꽃이가 막 날아가서 전철에 타고 있는 소녀하고 눈 맞추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꼭 그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이런 거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어 보이고 그러다가 이제 소녀가 나이든 할머니가 된 모습이 보이고 그 고양이와 있었던 공원에 와요. 그리고 할머니도 육신을 벗고 영혼의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영혼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고양이 영혼과 만나서 굉장히 반가워하고 그 뒤에 이제 그 어떤 소년이 나타나서 할머니 육신을 또 차곡차곡 접어서 묻어주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윤회하고 나오는데 거기에 전혀 글이 없다가 마지막에 글귀가 딱 나오거든요. 근데 그 글을 읽는 순간 또 마음이 찌르르해져요. 그거는 꼭 사서 보세요. 나도 알아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다음부터 나는 빌려바로 밀어야 되겠다. 아니 근데 이번 이 권들은 다 신간들이라서 상반기 신간이잖아요. 네. 귀가 솔깃하거나 아 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서 봐주시면 어떨까. 영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반품 하셔야겠지만 아 반품도 돼. 진짜? 예스24 다 반품 돼. 진짜요? 반품 안 되지 않아요? 아이고 이 사람들이 이게 몰랐구나. 그럼 읽고 그냥 보낸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읽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도로 보내는데요? 읽다가 아니, 다 읽고 보내는 사람. 근데 이제 반품 했을 때 100% 돌려받는 게 아니고 일부만 돌려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필요 없으니까 반품을 하는 게 낫겠죠. 근데 반품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반품 교환 시스템이 있어요. 마이페이지에 가면. 그러면 그 책은 이제 중고로 팔리는 건가요?
팔아요? 상태를 보고 아닐걸요? 새 걸로 팔리. 그렇죠. 아 그래요 중고로? 원래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중고인데 그렇게 해서 중고로 파는 출판사나 서점은 거의 없고요. 별 손상이 없으면 새 책으로 다시 팔죠. 계속 반품해야겠다. 뭐지? 다 입고 얼른. 그런 사람도 얼른 있어. 옷 같은 데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옷 입어보고 하루 자기 뭐 행사 있을 때 하루 입고서는 다시 그냥 반품해 버리고 이런 악질적인 사람들도 있더라고. 근데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구매 그 그치. 도착한 다음에 일주일 청약 이내 일주일 법적으로 청약 일주일 내에 철회시 몰랐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서점이든 어디든 단행본을 사고선 읽고서는 반품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안 된다고 지금까지 쭉 들어와서 그런 시스템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게 아마 서점이랑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일반 오프하고 왜냐면 인터넷 법상 그 반품 시스템이 없으면 법적으로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일반 서점도 마찬가지일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훼손되지 않은 이상에는 그 법적으로 이제 소비자의 보호 때문에 일주일인가 그러니까 무조건 다 모든 게 있어요 기간이. 근데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렇게 뭐 훼손이 되면 내가 옛날에 한번 그런 적 있어. 배송을 받았는데 도서가 파손이 돼서 온 거야. 이미. 그래서 내가 이거 파손됐다라고 사진 찍어서 같이 보냈더니 새 책을 다시 보내주면서 그거는 반품을 받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그쵸, 100% 교환. 그거는 교환인 거잖아요. 네, 교환인 거잖아요. 근데 반품인 경우에는 100%는 안 되고 이유를 정확하게 적게 돼 있어요.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 저는 그냥 늘 변심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원래. 변심 그러니까 있는데 그러면 택배비를 자기가 내야 돼. 그러니까 그 배송비를 자기가 책임지는 거야. 왜 나는 그냥 변심이라고 해. 왜냐면 내가 선택했잖아. 선택해서 인터넷 같은 게 자료가 남아있잖아요. 어쩌다 딸려왔어요 뭐 이럴 순 없잖아. 제가 잘못 눌렀어요. 이럴 줄 몰랐죠. 아무튼 신간을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사서 보기는 좀 그렇다면 동네 도서관에 끊임없이 신청을 해주시면 도서관 구매 목록에 올라서 그거라도 내 돈 쓰기 힘들면 이제 그런 거라도 해주시면 이제 책들에 뭘 작가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작가님들 여기 앞에 세 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됐어. 뭐 이거 취미생활이었어? 어? 야 뭐 취미생활 수준으로 벌고 있지 않아요? 그래 욕망을 가져 욕망 감자가 욕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 욕망이라니까 이제 좀 다른데 느낌이 야망이라 하다가 아 그렇네 진짜 욕망으로 바뀌어 말들이 사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윤여림 씨가 글작가로 꽤 입지가 있으신 작가님이세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그림책 글작가로 자리 잡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맞아. 글작가들은 되게 많은 반면에 연속적으로 책을 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분은 일기책도 있고 그림책도 있는데 반반이거나 아니면 그림책 쪽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아동학과 출신이시더라고요. 근데 저 요새 KBBY 활동을 하고 뭐 이런 관계된 연구자, 편집, 정부 관계자, 출판진흥원의 관계자들 이렇게 만났을 때 아동학과 출신들이 꽤 있어.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유치원, 뭐 학교, 뭐 아동학과 출신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구나. 여러 교육기관이나 뭐 민간교육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그쪽으로 생각을 안 했어가지고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또 편집자들 가운데도 아동학과 출신들이 꽤 있거든요. 특히 그림책 쪽이나 어린이책 쪽에. 근데 보리임에서 잠깐 편집자 생활을 하셨었대요. 애들 마음이나 또 실제로 지금 아이를 또 육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아이들 실생활에 가까운 글들을 재미나게 잘 쓰시는 것 같고 저는 이분이 쓰신 글 중에 서로를 보다 이유정 작가가 그린 그림책이 있는데 그게 BIB에서 상도 받았었고 또 유정 씨를 제가 잘 알아서 그 책 작업이 되는 과정도 좀 간간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글도 워낙 좋았고 기획도 되게 좋았고 그림도 잘 붙여서 되게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처음 이분의 이름이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됐던 것 같아요. 채미란 작가님도 굉장히 스타일도 여러가지고 거의 오랫동안 작업을 해오셨는데 저는 볼로냐에서 처음 뵀던 것 같아요. 이분 볼로냐에서 정말 이제 신인으로 막 출발하셔가지고 몇 권 안 내셨을 때 그 더미북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뭐 제가 혹시 더비를 받을 더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뭐 꿈도 못 꾸는 그림책 작가가 되었습니다만 늘 참 유쾌하고 재미나고 열심히 일하시는 세밀한 작가님 저는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작가님들은 이제 그런데 요거는 조금 읽기 책과 그림책의 경계선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글밥이 좀 많고 내용이 길어서 그리고 사실 작가들이랑 아이디어 회의하다 보면 막 달리는 말과 하는 말이 이제 단어가 똑같으니까 동음이 요렇게 몸통을 말로 가져간다거나 이 말의 형태를 가진 단어로 이렇게 뭔가 형상을 잡는다거나 그런 아이디어들이 그 전에도 관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형태를 딱 지어줘서 나오는 걸 보니까 아 이제 끝났다. 왜냐면 이게 이렇게 이렇게 돼버리면 나머지는 다 아류작이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아까 생감자한테도 물어봤지만 여기에서 이제 어떤 반전을 일으키는 주인공으로 투덜말과 화난 말과 심술말이 나오거든요. 세 개 이제 나쁜 말 말들의 삼총사인데 화난 말은 왠지 이제 왜 이런 건지 알 것 같은데 투덜말과 심술말의 개념이 살짝 비슷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술을 부린다라는 거와 그 심술 굳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가 투덜거린다라는 거하고 어떤 명확하게 좀 차이가 있을까? 투덜거리는 건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고 심술은 이유 없이 괜히 짜증이 나거나 기분이 안 좋아서 상대방한테 평상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걸 가지고 아, 그래요? 하는 게 나는 아닐까? 아까 전에 김공공님이 그거를 물어봤을 때 네. 저는 대상의 차이라고 그랬거든요. 생각을 했거든요. 투덜은 거의 혼자 궁시렁궁시렁 그러니까 남이 들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궁시렁궁시렁 혼자 가까운데 누가 살짝 들어줬으면 하는 정도의 말 그러니까 나의 기준 그다음에 심술은 보통 남한테 자기한테 스스로 심술을 부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대상도 그렇네요 진짜.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차이가 좀 더 가벼운 거 아니야 심술보다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에이 뭐 이렇게 하고 심술은 남한테 나쁜 이제 거를 막 이렇게 난 투덜말을 보고서 생감자 생각했지.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난데 궁시렁궁시렁 엄청 맞는데. 난 나쁜 말이었어. 근데 저는 책을 어쨌든 급하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조금 공감이 안 되는 지점들이 좀 있어서 어떤 지점에서? 오늘 가져온 책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좋은 말과 나쁜 말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그 둘 다 필요하다는 지점이잖아요. 특히나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거절이라든지 그거에 관련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딸도 그 친구들이랑 트러블이 생겼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거절의 말을 잘 못하는 편이라 그런 말 써도 된다. 너 싫을 때는 싫다고 말하는 게 맞는 말이다 라고 얘기해서 저는 이제 그런 거에 관련된 가까운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왜 우리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인터넷에 보면 파업 같은 거 하고 그러면 나쁜 짓이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딸한테도 얼마 전에 딸이 파업이 뭐야고 물어보길래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로 의견이 다를 때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일을 놓는 근데 일을 안 한다는 행위 자체는 딸이 봤을 땐 되게 이상한 거지. 나쁜 짓 같아 보이는 거지. 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 근데 뭐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지만 잘 전달은 안 되는 거지. 그런 거에 대해서 대입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중간에 나쁜 역할로 나오는 저 캐릭터가 등장부터 시작해서 착한 말들하고 엮이는 그게 공감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공감가게 엮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중간에 그 공장에서 등장했을 이제 처음에 때 처음에 이제 그 구름말이라는 애가 나타나서 이 착한 말들을 이제 노예처럼 만들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되게 잘해주다가 얘네들이 쟤네들한테 그 똥가루라고 하는 걸 갖다 주면 저 구름말이 되게 잘해줘서 이렇게 엮여가지고 나중에는 도망갈 수 없는 이제 악한 극한의 상황까지는 가는데 그게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거는 그냥 뜬금없이 구름말이 뚝 나와서 원인이 뭔지 모르겠는데 똥가루를 달라고 하는데 그 똥가루가 정확하게 저거랑 연계되는 것도 잘 모르겠고 그게 다시 황금가루로 변해서 그걸 먹었는데 제가 구름말이 그걸로 악당으로 변해 근데 저는 그게 잘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김공무님께서 이거를 산업화에 현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빗대면 조금 더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그거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긴 하는데 저는 그래도 조금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와서 저 나쁜 말들은 싫다는 말을 할 줄 아는 거잖아요. 그 거절이라든지 나쁜 말을.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착한 말도 나쁜 말을 하지 못해서 저렇게 엮여 들어갔다는 설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거의 나오진 않고 그래서 조금 더 공감 가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쉽더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저 책 보면서 초등학교 시절에 제 친구가 생각났어. 엄청 예쁘고 반장이었고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애였는데 그 무리에 저를 끼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무리에. 근데 애가 나쁜 짓을 하는 거야. 저는 몰랐어요. 도둑질 같은 걸 했었어요. 제가. 근데
걔랑 점점 저도 젖어들은 거죠. 제가 돌출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슈퍼가 어떤 이렇게 상가 같은 데 가서 막만 봤나요? 이렇게 훔치는 거를 다 봤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거절 뭐 이런 걸 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무 말도 못했어 진짜. 그때가 딱 떠오르면서 혹시 저 똥가루 먹는 저 구름은 혹시 그렇게 그런 그때 그 친구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거절을 못했던 내 자신. 그러니까 안 돼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화를 내지 못했던 내 자신이 갑자기 투영됐어. 말에 한정이 되면 조금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기는 하는데 아까 그냥 얘기했을 때 우리한테는 되게 넘치지만 똥과 같이 취급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배불리는 무언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잖아. 옛날에 둔왕에서 그 실크로드를 막 오고 가던 거기가 이제 망했지만 오고 가던 모든 고대 상인들이 머물러서 막 그렇게 흥정하고 서류를 보관하고 하던 동굴이 있었대잖아. 근데 그 중국이 몇천 년 동안 지나오면서도 그거를 뭐 그 동네 사람들만 알고 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근데 한 누구였지? 독일인이었나? 영국인이었나? 하여튼 그러니까 외국인이 와가지고 프랑스인이었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현지 거기에 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긴 있었던 거야. 이 사람이 야금야금 돈을 줄 때마다 조금씩 뭐 1달러 2달러 이거 줄 때마다 이렇게 그거를 다 줘가지고 나중에 다 그 유럽으로 거의 넘어간 거 아니야? 그 둔항에 있는 자료들이. 그러니까 나한테는 참 쓸모없고 똥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되게 귀중한 거였어. 근데 그거를 빼간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거를 이용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대비해서 말이라는 형태로 지금 그거를 보여준 것 같거든. 근데 이거를 말이라는 개념으로 딱 봤을 때 이 똥가루가 과연 다람쥐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싫다는 말을 못하게끔 하는 어떤 똥가루 구름 요정 역할을 하는 게 뭘까? 그게 조금 모호했 던 것 같아. 그게 말이라는 거랑 떨어져 나왔을 때 상황으로는 대비가 되는데 말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거절을 못하는 상황이 있다라는 건 아는데 그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건 약간 살짝 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걸 말의 상황에서 찾으면 더 조금 좋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똥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 너무 근데 또 논리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또 이렇게 너무 왁구가 짜맞춰지는 건 아닌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예를 들면 지금 말들이 사는 나라인데 다른 말들이 사는 나라들에 의해서 사실은 되는 거잖아. 그 똥가루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여기에서 안에서 뭐가 나오고 예를 들면 다른 나라의 흰 말들이 뭐 유니콘 같은 말들이 막 와서 일종의 그런 거지. 세력 뭐 그래서 막 영어로 얘기해 예를 들면 근데 하여튼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저렇게 생각을 해봐도 거절을 못하고 이 산업의 말똥가루를 만들어내는 산업의 노예가 돼버린 착한 말들이라는 상황이 말을 하는 상황에서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조금 잘 안 잡히는 게 살짝 아쉬웠지만 나는 이 형태를 너무 재미있게 잘 잡았고 참 수출되기 힘들어. 이거 만약에 수출하면 이거 만약에 영어로 다 바꿔야 돼요? 아니 영어나 만약에 한자나 뭐 일본어나 되잖아? 그러면 저 안에 넣어야 되잖아 저거를. 그렇지. 최민환 작가가 다시 그려야 돼. 그러네. 근데 그건 좀 어렵지 않나? 근데 이런 거 있지. 왜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 다 세 글자잖아. 대부분요. 저것도 다 세 글자로 딱딱딱 포인트가 들어가죠. 무슨 말 무슨 우리나라 말은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외국어로 갔을 땐 그 글자 수가 달라지잖아. 앵그리. 허리 엄청 길죠. 그러네. 그 나름 또 재밌네. 아 그리고 우리는 말과 말이 동음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얘네들은 말 몸체가 왜 글자가 되어야 되는지 그치. 좀 이해하기 힘들잖아. 그렇죠. 그래요. 네, 맞아. 우리 왜 전에 얘기했던 뭐 맛있구마 고구마 같은 거 수출되기 진짜 힘들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거를 이거 어떻게 수출해? 우리나라에서 많이 파는 걸로. 그렇지. 잘 팔리고 있으니까. 저는 이 책에서 그림의 역할이 너무 좋았어요. 말이 똥가루를 만들 때 그 얘네들은 발이 네 개고 손이 없잖아요. 이로 앙 물어가지고 그 맷돌을 돌리면서 똥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똥가루를 내 아우 진짜. 근데 그게 너무 막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주 유머스럽고 재미있는 거를 그림이 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가지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글과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림책에서 그래서 설명해주지 않는 재밌는 부분을 포착해서 보여주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책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저 말 캐릭터인 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 똥 쌀 때, 그러니까 저 장면 중에 처음에 이제 그 구름 말이라는 애가 똥 너네 똥가루를 줘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 저걸 왜 달래지? 그래도 착한 애니까 줘야지 하고서는 똥을 싸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똥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똥 싸는 장면인데 저걸 다 쳐다보고 있어 뒤에서 똥 싸고 있는 애들이. 어, 어. 아 근데 좀 기분이. 기분이 묘하더라고. 아, 똥싸고 쳐다보고 그, 있네. 저게 뭐야? 왕이 된 남자인가? 이병헌이. 아, 야. 어르신 앞에서. 어, 어 뭐야? 그래서 나가 나가 그러는데 안 나가고. 아니 근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런 왕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막 배우진 않으니까 나도 그 장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아 어. 나는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어? 네, 그 의사 어. 의사들이 똥도 먹는 것도 맛보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걸 또 그, 그냥 알고 있었다는 거랑 화면에서 보는 거랑 그러니까. 아, 사람들이 앞에서 똥 싸고 있는데 쳐다보고 있는 어떻게 나오던 똥도 들어가겠어. 어. 근데 이제 익숙한 걸 거 아니야. 태어났을 그치. 때부터 그랬어. 이게 페이지가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뒷부분에서 얘네가 그러니까 모든 어린이 책에 참 그런 거 뭐 있잖아요. 악몽 같은 것도 막 용기를 내서 사라져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고 막 소리 지르면 이렇게 기세를 좀 더 크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행위가 나오면 그 반대편이 약화가 되는 이야기가 어린이 책에 굉장히 정말 전통과 역사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흔하게 쓰이는 방법인데 여기서도 그런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사라져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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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나 만들어 이렇게 막 그 새 나쁜 말 삼총사가 막 큰 소리로 항의를 하니까 이 싫어라는 말을 처음 들은 구름 대왕이 된 나쁜 애가 갑자기 딸꾹딸꾹거리면서 작아지는 것까지는 그렇겠지 그렇지만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라져라고 했을 때 얘가 조금 작아졌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얘네들이 착한 말들이 말을 못하니까 화난 말들 이 심술 궂고 나쁜 말 하는 애들이 힘을 합쳐서 하는 걸 보고 점점점 동참하는 인간이 이 착한 말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점을 좀 더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이게 AB 하는 구조로 한 펼치면은 작아지는 거, 뭐 한 펼치면은 힘을 합쳐서 사라져라고 하는 거가 저기 세 번이 나와요. 그럼 총 6페이지를 쓰는 거거든요. 점점점. 그리고 마지막에 또 사라져 하면서 이렇게 되면 8페이지를 쓰고 펑! 10페이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이 이제 결말로 가는 건데 너무 길어.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전에도 얘기할 때도 저도 이제 김공구님이 사전에 모임 때도 얘기할 때도 격하게 공감을 했는데 가끔 그런 경우 있거든요. 어른들이 보기에는 되게 지루한데 애들이 볼 때는 그렇게 반복 패턴을 되게 엄청 신나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아 이게 또 엄청 다르구나 느끼는 게 그럴 수 있어. 네. 우리 감성은 또 그렇고 우리는 이렇게까지 반복하면 지루하다고 생각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눈 땡그레져서 사라져 이랬다가 이제 두 번째부터 눈 이렇게 생겨서 마지막에 같이 사라져 이러면서 신나지는 이제 그런 단계로 갈 수도 있어서 뭐 그런 걸 또 고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쵸. 뭐 원체 이게 콤팩트한 그런 그림책은 아니니까. 초등 1학년도 조금 그러니까 뭐 볼 수는 있겠지 만화처럼 볼 수는 있겠는데 근데 저는 충분히 저학년도 이 정도는 뭐 그래요? 네. 따님도 읽는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딸은 좀 다독하는 애라 좀 케이스가 다르고 이제 엄청 복잡한 책들도 되게 많이 읽어서 아 그래요? 다른 것 같고 근데 일반적으로도 저학년에서도 저 정도 분량은 네. 왜냐하면 만화책 많이 봐요 1학년 애들 만화책은 페이지 엄청 많거든요 이제 보면 대충 읽어. 그렇겠지. 왜냐면 글을 그렇게 빨리 글을 약간 어느 정도 이게 의미 파악을 하면서 읽을 동시적으로 읽을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10살 이상이 되어야 된대 적어도. 그렇다는데 빨리. 선생님 맞습니까? 근데 편차가 굉장히 그렇죠. 심해요. 애들 따라서 어떤 애는 엄청 잘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휘력이나 배경 지식이나 그리고 또 언제부터 이제 책을 많이 접했냐, 많이 접했느냐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서부터 그렇죠. 시작했고 애들마다의 어떤 각각의 특성이 있어가지고 그걸 평균 잡아서 말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그런 게 좀 어려운 친구들이 저한테 오기 때문에 스스로 잘 읽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저한테 잘 안 와요.
이렇게 하느냐고 넘어가. 인생 그림책 보니까 뒤에 작가가 어떻게 제작했는지에 대한 그 변이 예, 있더라고요. 자기가 혼자서 뭐 이렇게 고민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어떤 화두가 생겨서 이 사람이 취재를 다녔더라고. 여기저기 유명한 사람도 만나고 그냥 동네 사람들도 만나고 나이별대로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그때 나눴던 얘기 중에 건질만한 그러니까 자기한테 반짝 깨우침이 됐던 그 부분들을 취재를 해서 이거를 0부터 99까지 어떻게 100이 100은 안 쓰고 일부러. 근데 말씀 얘기하신 것처럼 이 작가가 글 작가가 편집자잖아요. 네. 더더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집 어떻게 네, 인터뷰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뒤에 소개한 글 보면 인터뷰 중에 90세 넘는 그 영국의 되게 유명한 그림책 작가 만났다. 누굴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동화 작가. 네, 그러니까 동화 작가 누굴 만났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름이 나오진 않아서. 근데 그러면서 얘기하신 것처럼 왜 나무 딸기잼 에피소드에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나무 딸기잼을 닦아서 그 병을 지하 창고에 놨다가 이걸 내년에도 쓸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내년이 다음 해가 지나면 난 다시 나무 딸기잼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도 이거 다른 사람이 인터뷰에서 나온 거예요. 소재를 갖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네, 그러면서 얘기 들으면서 저는 왜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수박 먹을 때 그런 생각 한다고 했잖아요. 내년에도 내가 이 수박을 먹을 수 있을까? 나를 만나서 인터뷰했으면 이제 수박 얘기가 나오는 거지. 수박 내년에도 수박을 먹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나무 딸기잼은 뭐야? 어? 뭔가 나무 딸기잼? 몰라요. 검색 못 해봤어. 뭐... 이게 저 바바파파에도 나오거든요. 나무 딸기라는 게. 이게 있나 봐. 서양 쪽에서는 이런 딸기를 산딸기 같은 게 나무 딸기라는 게 있나 봐요. 검색 못 해봤어. 라즈베리 그런 건가? 근데 좀 그게... 와닿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는 이 40대에 있는 얘기 중에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게 어떤 기분인지 이제야 진짜로 배우고 있구나라고 하는 요 부분이 좀 크게 많이 남았고 그다음에 조금 지나면 큰 거를 봐도 좀 심드렁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아 맞아. 어디였더라? 아 이제는 세상이 무심해졌거나 달 한번 제대로 올려다보질 않네. 여기서 뭔가 심드렁해지고 그 앞에는 좀 이제 막 넓은 되게 신기한 큰 산이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별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봐 달이 100년에 딱 한 번 뜬다고 생각해 그걸 보는 게 얼마나 굉장한 일이겠어? 근데 또 사람 마음이 다 요 면이 있고 저런 면이 있는데 옛날에는 아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막 이런 게 많았잖아.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저것도 해보고 싶지만 아 힘들겠어. 뭐 내 나이가 이제 뭐 거기까지 갈 수도 없고 그걸 해봐야 그 아주 특별한 결과가 있을 것 같진 않아. 근데 또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요새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거는 머리에 염색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흰머리가 계속 나는 그 과정을 내가 스스로 좀 보고 백발이 되더라도 그대로 하고 다닐 거야 라는 거랑 지금 이제 자신은 없지만 시도해보려고 하는 게 그 많은 여자들이 폐경기에 들어가면 호르몬제를 먹잖아요. 한 60대 중반까지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 먹고 한번 요새 여자들은 안 먹는 여자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대부분 병원에 가서 다 처방을 받고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아직 그 시기는 안 왔지만 그런 식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런 경험은 어떨까라고 좀 겪어보고 싶다. 이게 자연스럽게.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죠. 그게 좀 새롭게 느껴져요. 늙음에 대해서. 이 책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 나이 탓이어서 그런지 모르고 그다음에 이 글 작가의 나이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4, 50 중반 이후로는 좀 너무 되게 관념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저는. 이 앞에는 되게 뭔가 실질적으로 공감이 되게 많이 되는데 이 뒤로 가면은 뭔가 좀 약간 뜬구름 잡는 느낌인데 이게 내 나이가 저 나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저 글 작가도 자기가 본인이 경험했다기보다는 인터뷰를 통해서 써서 그런 건지 뭔가 이 앞전의 절반보다 뒷전의 절반이 조금 동감이 훨씬 덜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보면 좀 나아질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저는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왜 자기 상황에 따라서 되게 공감을 많이 할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애 태어났을 때 이제 잠을 적게 자더라도 뭐 이렇게 견디는 법 이런 거라든지 나이 들었을 때 커피가 맛있어지는 나이 뭐 19인가 이렇게 하면서 쓴 게 어릴 땐 쓴 거 싫어하는데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쓴맛이나 신맛 이런 거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근데 약간 문화의 차이도 느꼈어. 16살인가 남자애하고 그러니까 여자애하고 키스하는 법을 나도 공감이 안 됐어. 너무 앞이야. 맞아. 아니 16살이면 좀 너무 빠르지 않나? 요새 애들도 좀 빠른 편이 아니야 이거? 아니 요새 애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16살이면 중학교 3학년인데 아니, 그 정도면 뭐 그러면서 웃긴 거는 키스든 먼저 하고 사랑은 나중에
사랑하는 건 더 후회에 빠져.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인 때는 이제 막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궁금하니까 사랑이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치. 뽀뽀부터 하고 보는 거야. 에이 나도 뽀뽀부터 하고 봤어야 했는데 이런. 난 여기서 아 이게 문화적 차이야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맞아. 나는 대부분 애들이랑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보통 20, 20대 중반까지 대학교 때 그러니까 20대 중반까지 손 한번 안 잡아보고 그 친구들은 많은데 남자친구들은 많은데 남자애들이랑 이렇게 스킨십이 있는 경우들이 없더라고. 그래서 뭐, 난 되게 걱정이 돼서 그런 얘기 안 해준 걸걸요. 그래? 어쨌든 근데 저도 그거 보고 에이 이건 나랑은 안 맞는데 이런 생각이 그런 지점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선 잘 안 쓸 것 같은 표현 왜 코가 길어지고 귀가 커지는 귀가 거야? 귀가 커진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가 나는, 든다고 코가 커진다는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나는 그게 좀 이해가 됐는데 키가 줄지 않나? 왜냐면 아 그게 이게 있잖아 노인들의 자세히 봐봐 어렸을 때는 이게 피부가 짱짱해지면서 이렇게 착 끌어당기잖아. 근데 이게 늙으면은 이제 이게 늘어지면서 이렇게 이런 볼 얼굴도 쪼그려쪼그려해지니까 상태적으로 더 커지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네. 늘어지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힘을 잃으면서 탄력이 없어 이렇게 쭉 빠지는 게 커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팔뚝도 그렇고 좀 그래. 이렇게 노인들의 이런 상황을 보면 흘러내리는 것 때문에 그게 되게 부피감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 근데 이제 아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는 편인 거죠. 나이 드는 사람들 그렇지 그렇게 때, 표현한 네. 적은 아니지. 그래서 요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나는 이해는 됐는데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통에다 그냥 버리는 장면 나오거든요. 아 진짜? 예, 토요일에 혼자 있으면 뭐 우울해지지 않는 뭐 젊을 때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얘네는 아직도 분리수거를 안 하는구나. 분리수거를 안 하나 보다. 근데 이거 독일 사람이 쓴 건데 하긴 그 미국 쪽은 분리수거 안 해. 그냥 버리더라고 같이 섞어서. 네, 29. 미처 배우지 못한 한 가지. 토요일 저녁에 혼자 집에 있으면서 우울해지지 않는 법 이러면서 뭐 스파게티 같은 걸 쓰레기통에다가 그냥 버리는 장면이 나와야죠. 내가 얘는 아직도 이렇게 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 통일 수도 있지. 아니야 너무 커. 제가 뭐 식당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20일에서 내가 어릴 때 쓰던 방이 얼마나 작았는지 놀랐지에 보면 마징가가 나와. 그러면서 아 일본 애니메이션을 본 세대들이 저 퍼진 이 문화가 하면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나중에 커서 작가가 되면 이제 뭐 BTS 이런 게 이제 예,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미들을 네. 끌어들이기 네. 노력하는 거 아니야? 아미들은 몰라 우리 방송을. 아미여 일어나라. 그래 BTS에다가 어떻게 털어서. 그리고 아까 전에 김공공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완전 순서대로 가진 않는다 얘기해서 왜 2분의 1도 나오고 뭐 8과 4분의 1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건너뛰는 것도 있어. 건너뛰는 데도 나오는데 그 건너뛰는 데는 보면은 그 페이지에 건너뛰는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또 공감되는 페이지 중에 하나 이거 62 자기가 악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어,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 장면에서 새랑 고양이가 그치. 새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다음 장면에 새 깃털만 있어. 그래 나도 그러니까. 내가 착한 사람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나. 근데 그게 입장 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한테 불이익이거나 나한테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악당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담담하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던져줘서 오히려 담담해서 더 감동이 컸던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서 우리의 지구라는 다큐멘터리가 있거든. 환경에 관한 그림책들을 많이 만들고 기획하고 있어서 작가들한테 그런 걸 보면서 조금 생각을 해봐라. 근데 그 우리의 지구에서 범고래가 펭귄을 사냥하는 장면이 나와. 근데 그 장면을 보고 다들 껐대. 거기에서 너무 잔인하고 너무 펭귄이 불쌍해서. 근데 이 범고래들이 보통 사자나 어떤 사냥을 하는 애들이 보면 막 달려가거나 막 쫓아가서 또 한 번에 착 상어도 마찬가지고 착 채가지고 재근재근재근재근 먹으면서 얘를 이제 뭐 다출혈 과다로 죽이든가 뭐 해가지고 먹는 데 집중을 하잖아. 근데 이 범고래는 펭귄을 가지고 놀아. 범고래도 이빨이 없잖아요. 응? 이빨이 왜 없어? 이빨 있어? 개 포악. 아니 포악해? 근데 그거를 노는 크리새우 먹는 개 말고? 어이 그거는 저기 수염새우. 수염고래. 아니, 수염고래 새우래. 범고래 어떻게 생긴 건지 기억이 안 나. 고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수염이 있는 고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미생물들 먹고. 같은 거를 걸러서 먹는 그런 고래가 있고, 이가 있어서 사냥하는 고래. 아, 그래? 벙고래는, 벙고래는 되게 공격적이에요. 조심해라고 그러잖아. 왜냐면 벙고 등치도 굉장히 큰데 상어보다 더 위험하다고 그래. 그 조그마한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야. 마른 마론 인형이나 곰 인형 같은 거 있잖아. 그 정도 크기야 인간한테 그 벙고래와 펭귄은. 그러면 그 곰 인형을 막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이리 던지고 하면서 걔를 완전히 완전히 그러니까 골절 내지는 완전 실신을 시킨 다음에 다 놀고 논 다음에 그냥 이렇게 둥둥둥 떠 있을 때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더라고. 근데 걔네는 다큐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굉장히 오랫동안 된 습관이라는 거야. 그 범고래가 몇만 년 동안 진화해 오면서 생기는 습관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찬가지로 범고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재미도 있으면서 맛있는 걸 즐기는,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하는 방법인 거고, 펭귄을 완전히 기절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더 사실 불쌍한 거는 바다 코끼리가 더 이상 쉴 데가 없어서 빙하가 없어지니까 땅으로 왔는데 땅도 모자른 거야. 그래서 막 절벽으로 올라가. 근데 몸을 말리고 나면 바다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절벽에 올라온 애들은 절벽에서 딱 보면 저기가 바다잖아. 그러니까는 절벽 밑을 향해서 그냥 돌진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떨어지지. 몇십 톤 되는 애들이. 그게 막 거기서 막 이제 골절상 당하고 난리하면서 거기 밑에 시체들이 쫙. 그런데도 애들은 그렇게 되게 단순하게 그런 상황인가. 나는 그 상황이 너무 더 비참한 거야. 인간에 의해서 벌어지는 그 빙하가 그렇게 없어져가지고 범고래보다 누가 잘못했다라고 참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근데 나는 그런 거를 직시해야 된다고 좀 생각해. 그걸 피하고 너무 잔인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 때문에 저렇게 되는가를 작가고 뭐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입장이라면 좀 직시할 필요가 있고 냉철하게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소개를 했던 모든 그 작가 지망생들이 그 장면에 전부 다 그 꺼버렸대. 너무 힘들어서. 얼마 전에도 다큐 봤는데 이제 어쨌든 잡아먹는 장면이 나오잖아. 그럼 고기 이렇게 막 피 막 이렇게. 우리는 포장육 상태로 주로 보다 보니까 고기라는 개념으로 잘 보지 이걸 동물이라는 개념으로 잘 안 보잖아. 그런 현 상황을 바로 보면 어른인 나도 근데 움찔움찔해. 코모도 도마뱀이 이렇게 몰려들어가지고 물소를 잡아먹는데 와 이제 어쨌든. 그리고 맞아 여기 지금 적어놓은 거 보니까 공감하는 거에서 5살? 여자애와 남자애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될 거야. 세상에 믿을 수가 없지 이렇게 써놨는데 남자애가 여자애 머리 당기고 있어. 그래가지고 아니 외국도 이러나? 이러면서 이거 생각이 들면서 머리 끄댕이 뭐야 이거. 이 남자분이 이 그림 작가가 이거 약간 자기 너무 연령대의 경험을 쓴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왜냐면 요새 애들도 그러지 않아? 아니 근데 요새 애들한테는 우리 딸한테도 그렇지만 이런 건 나쁜 짓이라고 계속 인지시키거든요. 좋아한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나쁜 짓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분도 자기가 어렸을 때는 어쨌든 이런 경험이 있었던 걸 거 아니야. 그림 그린 작가가 야 외국도 이러는구나 그래서 남자애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혼나야 돼. 혼나야 돼. 맞아. 나는 안 이랬어. 난 말도 못 걸었어. 왠지 그걸 더 슬퍼하는 것 같은데. 머리라도 잡아당겨 볼까 이러는 거야. 애 낳고 잘 살면서 뭐 그제 와서 이제 와서 그래. 인간이란 욕심이 끝도 없어. 못해본 거에 대한 이렇게. 나는 예전에 좋아하는 남자를 되게 꼬집어가지고 짝이 박힌 적이 있는데 그러네. 괜히 막 이렇게 꼬집고 싶은 거야. 이렇게 그 머리 잡아당기는 거랑 똑같은 거지. 왜 꼬집고 그래. 걔 울었을까? 바꿔주세요. 그래서 진짜 일주일 만에 바꿨다니까. 선생님 공공이가 아니 근데 그때는 내가 그거를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걔가 이렇게 자리를 바꾸고 나서 아는 채도 딱 안 하는 거 보고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랬어. 아 그러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 근데 선생님도 불러다가 그러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짝을 딱 바뀌어버리니까 내가 스스로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 거였잖아. 좀 그랬던 것 같아. 근데 내가 그전에는 그런 남자애가 없었거든. 내가 꽤나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 이제 이름도 기억 안 날 그 친구 이름. 아 당연하지.
그 이름을 기억할 이유가 없잖아. 아, 진짜. 걔가 살아있는지도 몰라. 무슨 웃긴 이야기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야. 그러니까 그 지금 아, 그 얘기랑 연결해서 이 글작가가 자기 소개에 아마도 인생의 절반쯤 산? 이렇게 아마도가 딱 가로가 쳐져 있어. 우리 왜 인생이라는 걸 평균에 비해서 이제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얘기처럼 그건 정말 평균인 거고 아마도의 가로를 딱 쳤더라고 그래 좀. 100살이야? 네. 한 80, 90 정도가 평균 나이니까 이제 뭐 이 글작가도 뭐 대충 그 나이 아닐까? 40대 초반 50대 초반 정도 됐을 것 같아. 네, 그렇게 보편적이고 평균적인 경험과 감성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그러니까 도시화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지. 어, 남미와 중국과 뭐 이랬을 때 정글에 사는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되겠어? 아, 그러네. 두 번 녹화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아무리 봐도 녹음해야 될 것 같아. 그나저나 백희나 양 얘기하다 보면 저 홍나리 작가지 얘기를 못 할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뭐 한 번 더 틀어야 되나? 짧게 그냥 짧게? 어, 이거 너무 되게 죄송하네. 네. 사줘봐 막 이러면서 끝내나? 더 좋을 수 있어. 어쨌든 털어봅시다. 네. 어, 백희나 작가 거는 알사탕이랑 이게 나는 게 다는 연결이 돼 있어서 나도 깊이 생각을 못 했거든. 자세히 보니까 아, 그 인물이 그 인물이고 네. 동동이가 그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동동이고 걔는 막 동동이랑 이제 집에 왔을 때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연결돼서 아 속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뭐 다른 건 다 좋은데 가야 해도 나는 이 장면이 조금 이 장면 때문에 뭔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 여기서 기다린다 그래서 이렇게 다 식구들이 나간 다음에 빈집에서 기다리잖아. 그러고선 산책이다 이렇게 이 부분이 뭔가 나는 굉장히 급작스러워서 뭐지? 막 이렇게 아 이거 이해 못하시구나. 개 길러보시면 아세요. 이렇게 산책이다 했을 때 정말 아 그래 알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야기의 연결성이 어. 뚝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든다는 거야. 이러다가 갑자기 산책이 된다. 할머니가 여기 와 있고 얘가 나가기 전에 내가 나라면 어? 띵동 드디어! 그래서선 왔다 이런 다음에 산책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왔다가 없네. 기다린다 아 새다 아 뭐 고양이들 좋겠다 혼자하다가 갑자기 산책이다. 그러니까 요 장면에서 내가 음칫 약간 좀 놀랬어. 저는 이런 덜그덕하는 장면이 한 두세 개 더 있었는데 더 있었어 네. 심지어 유치원 하원차 왔을 때 무슨 나는 동동이가 넘어졌을 때 그러니까 그 유치원 차 와서 이 장면에서도 동동이다!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동동이가 넘어져 있는데 이제 유치원 하원하는 차 마중을 나온 다음에 산책을 하다가 동동이가 넘어졌다는 얘기인데 이 장면을 처음 봤을 때는 깜짝 놀래 그래, 뒤 앞뒤 연결이 안 되지. 어, 갑자기 왜 넘어졌지? 아 얘랑 할머니가 하원을 해서 산책을 하는데 동동이가 제대로 못 쫓아왔구나 라고 이제 아 나중에 이해를 하는 거지. 이해는 되는데 이제 덜그덕거리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저는 아, 근데 스무스해. 아 그래요? 아이고 저는 약간 이거 살짝 유기견 영남이도 살짝 생각이 났어요. 네, 느낌이 그러니까 유기견이라는 요소 빼놓고는 약간 뭔가 개의 입장이긴 한데 그건 사람의 입장이고 뭔가 표현되는 게 이제 뭐 아빠가 화내는 장면도 나오고 나중에 둘이 붙어서 자는 장면도 그런 뭐 연상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알사탕이랑 나는 게다랑 뭐 연계된다는 건 난 얘기 듣고 알았어. 못 느꼈어. 그런데 저는 사실은 알사탕보다는 훨씬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맞아. 알사탕은 굉장히 심리 상태나 그 다음에 장처럼 알사탕 하나씩 먹을 때마다 새로운 사건이 옴니버스처럼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연계들이 얘가 친구를 찾아가게끔 되는 결말까지 잘 연결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목적성이 약간 살짝 그러니까 저 개의 입장에서 뭘 얘기하려고 가족이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건가? 약간 모호한 느낌이 들어. 그래서 더 방향이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중간에 일상을 보여주는 신에서 목적이 좀 덜하니까 나열하는 식으로 연결이 안 되게 들어갔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 갈수록 이제 이 이미지를 다루는 거는 좋아지고 있어? 완성도가 갈수록 엄청나게 높아지신 거예요. 저는 특히 전에는 다른 분들은 엄청 좋다라고 하는데 잘 못 느끼다가 알사탕부터 잘한다. 잘한다. 야, 야, 저 독감자가 칭찬하기 쉽지 않은데.
확실히 잘하시는구나. 되게 이 잘. 책을 우리 언니가 그림책 좋아하지 않는 우리 언니가 보더니 어머 어, 진짜 걔를 좋다. 키우나 너무 이 장면 이 포즈 너무 좋다 막 이러고 난리 난 거야. 그래서 다람쥐 불쌍하다고 했다며. 아, 너 어떡하니. 경쟁 상대가 너무 세다. 말도 안 된다. 이건 그림책이라고 할 수 없는데 뭐 다른 장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말하면서 극찬이 그냥 살짝 구별하더라고. 아, 선을 그 어. 거는 언니가 너무 냉정하셔. 냉정하셔. 어, 그래도 여동생인데. 나 안 됐다. 이게 너무 됐어. 너무 짜증나. 알사탕 보여주면 아마 기절할 수도 있어. 그래. 아 그렇겠네. 천재다. 막 이런. 저는 개똥을 할 수도 있어. 살짝 잘 이해 안 된 장면 중에 이제 산책 나갔는데 자기가 기둥에다가 오줌 싼 초롱이나. 초롱이다. 근데 초롱이가 이 오줌 자국을 보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 어 맞아. 그 아. 원래 개는 그 그런 오줌 영역, 네 영역을 통해서 그게 개들 사이 SNS래요. 어. 어, 누가 왔다 갔나 누가 어. 왔다 갔나 SNS 나 왔다 갔나 나 여기도 왔다 갔다 어. 이도 이 구역에 누구 어떤 개들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거기 나온 그 개들 많잖아요. 자기 이제 형제 개들 어. 그건 다 독자들이 사진을 다 보내줬대요. 아 개를 어, 거기도 예. 네. 이름도 다 그 독자들의 개 이름이라고 하더라고. 정면 모습으로 받아가지고. 그럼 여기 초롱이가 있나? 초롱이 없고. 초롱이가 있으면. 더 좋았을 이, 거 어, 이 개들 자기네 족보 개념 쭉 나올 때 초롱이가는 없네. 나는 초롱이랑 개가. 그럼... 저걸 발견하다니. 아 초롱이랑 개가 있구나라고. 초롱이는 형제가 아니니까. 그건 아까 그 가족 관계잖아. 근데 알사탕부터인지 요 전부터인지 완전히 자기 혼자 만들고 촬영하고 뭐 다 혼자 하는데 점점 뭐 스킬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제부가 저렇게 강아지 오줌을 새벽에 밟고서 저렇게 폭발한 거야. 와! 하고 이놈 새끼. 어,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갔었다가 돌아왔거든. 아, 개 오줌을. 개 오줌 때문에 이혼 직전까지 갔어? 개를 빨리 치워라. 어. 그렇게 오래 한 몇 년 키웠는데도 그렇게 그러대. 정 못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상대방 좋은 건 아니니까.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아, 정말 개 교육하기가 너무 힘들어. 나는 해야죠, 안 됐어. 나는 끝까지 안 됐어. 이 오줌하고 똥을 못 가리고 걔 산책 나갔을 때 이렇게 조절하는 거 있잖아. 그것도 안 돼서 그런 생각은 했어. 이렇게 개도 못 가르키는데 새끼를 사람은? 낳아도 교육이 안 되겠다. 그럼, 이런 그럼, 생각이 들었어. 똑같지. 사람은 더하지 뭐. 그러니까. 그 강아지 종류가 뭔데요? 마르티스. 마르티스였어. 마르티스 똑똑한데. 다 가리는데. 아 근데 우리 동네 진짜 헤지스 로고에 나올 것 같은. 아, 그 날씬한 게. 되게 크거든요. 그거 엄청 위험한 건데. 근데 조심해. 나는 사실 개를 그렇게 안 무서워하는데 딸이랑 아내는 엄청 무서워하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조심해야지. 아파트 단지에서 산책하면서 입마개도 안 돼 있을 뿐더러 오. 줄도 안 잡았던 특히. 아주머니가 산책을 시킬 때는 이 아주머니가 사람 나타났을 때 조심을 하는데 딸이 산책을 시킬 때는 방치해 놓는 거야 좀. 그래서 이번에 사건 났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좀 화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파트 입구 딱 들어가야 돼. 엘리베이터 타려고 들어가는 그 현관에 딱 있는데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보면서 우리 식구는 이제 당황스럽지. 그러면서 이렇게 좀 째려봤지. 그래 째려보면 어쩌라는 거야 하는 식으로 딱 봐, 쳐다봐. 피해가든지 말든지 뭐 이런 뭐 줄을 잡아당기거나 이런 게 없어. 나는 개를 별로 안 무서워해서 뭐 나는 신경 안 쓰는데 이제. 근데 사실은 개가 문제가 아니라 주인이 문제다.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저 전에도 한번 얘기한 그 신혼집 윗집의 개가 사람이 다 나가면 지죠 얘는. 식구들이 다 나가면.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스트레스 안 받는 거야. 아~ 나는 집에서 일하는 나는 미치는 거지. 개가 한번 물러가지. 아니 몇 번을 항의했지. 아, 개가 사람 없을 때마다 짖는다 어떻게 좀 해달라 교육을 해주던지 어떻게 이사 나오는 내내 끝까지 결국 안 고쳐졌어요. 내가 진짜 근데 그 소리를 개 와와와 개 두 마리가 계속 짖어. 녹음해서 들려주지. 두 마리? 응 두 마리가 계속 짖는데 그 있잖아 이렇게 슈나우저인가 이렇게 털 돼 있는데 어. 개가 근데 아 이렇게 해서 사람이 진짜 좀 약간 비이성적으로 돼가는구나. 나중에는 내가 진짜 이 개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 너무 심해갖고. 어, 그러니까 왜냐면 노이로제를 걸리겠는 거야. 집에서 그림 그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 독극물을 바른 고기를 베란다에다 던질까 막 이런 생각도 했다니까. 아니 녹음을 스트레스. 녹음을 하거나 녹화를 해서 보시라고 이거 뭐 도저히 안 된다고. 아니 설명을 있어요. 녹음까지는 아니지 설명을 계속 했죠. 한 세네 번 가서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식구가 없어서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이제 아침부터 이 사람들이 아무도 안 들어온 거야. 저녁까지 한 10시간인가 12시간을 짓는데 그러면서 개를 키우는 건 진짜 너무하다 진짜. 아,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사 노래제 걸렸어. 이사 나올 때 그 집 앞에다 똥 싸고 나오고 싶었어. 새끼들 개처럼 키우는 인간들 한번 당해봐라 똥 싸고 나올 거야. 아니 근데 새로 들어간 집이 만약에 또 그렇게 계속 하루 종일 상주하는 집이 누군가 있었다면 아마 자기는 순하니까 그냥 이렇게 조용히 넘어갔겠지. 근데 나 같은 애한테 걸렸으면 난리 났을 거야. 난 솔직히 말해서 이 책을 보고 나 애니메이션이 있는지 몰랐어. 어느 날 우리는 책. 너무 좋았어. 나 진짜 너무 좋게 봤어. 그리고 이 책을 작가가 보내줘서 사실은 이제 이어차저차에서 홍나리 씨랑 뭐 연락할 일이 있어서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새 책이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었지 애니메이션이 있는지 몰랐고 남편이 쓰고 자기가 그림을 그렸대. 그래서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영상이 없다라고 해도 이렇게 시간 배분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 페이지 터닝하고 같이 연출을 너무 잘했고 그런 게 어색하지 않게 느껴지게끔 잘 연출을 하면서 또 너무 또 막 나 그림 엄청 잘 그려 봤어? 막 이럴 정도로 되게 위화감 있게 그림 자랑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얘기에 되게 충실하게 가는데 뭐 모든 사람들이 그랬겠지만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벤치에 밑에 앉아있다가 고양이가 화면에 이 끝자락을 통해서 이렇게 딱 앉았는데 독자를 여기서 딱 앉아서 보잖아. 이 순간 약간 묘한 거야. 뭐지? 딱 넘겼는데 여기 뭐가 이렇게 쫙 잡네? 뭐야? 이거 모르잖아 여기까지. 이 장면까지 목을 잡고 있는 데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뜸 들이는 것도 되게 나중에 보니까 좋았어. 그리고선 갑자기 자크를 내리는데 정말 번개 같은 쇼크와 함께 우와 아이디어가 이렇게 단순한데 이거를 뜸 들이면서 이렇게 뭔가 궁금증을 유발하고 이상한 분위기를 자아낸 다음에 어떤 영혼의 한숨 같은 영혼을 딱 꺼내는 걸 보고 놀랍다라고 생각했었어. 사실 여기에서 너무 쇼크를 많이 받았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좀 표현해 냈을 때에 어떻게 생각해보면 유치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위험성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럽게 잘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걸 또 그냥 이렇게 가죽을 버리고 갈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걸 또 잘 접어 옷 접듯이 접어가지고 나무 밑에 묻어주는데 너무 짠한 거야. 이제 누군가를 보내줘야 되는 건 보내준다라는 게 뭔지 아는 의미가 있는 나이가 돼서 봤을 때 너무 좋고 그다음에 얘가 나무에서 있다가 이 한숨이 새가 되고 돌고래가 되고 사자가 되고 하는 과정도 너무 좋았어. 민들레까지도. 이런 것도 사실 보면 누구나 다 표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변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할 수도 있는 거잖아. 사자에서 민들레로 변형되는 이 애니메이션적인 과정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근데 그런 위화감이 안 들게끔 연출을 잘 했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림도 그렇고 그러고서는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 계속 궁금해서 넘겼을 때 할머니가 나오고 할머니가 이제 가죽만 버리고 갔을 때 난 이것도 되게 좋았어. 어쨌든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존재는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고양이가 됐든 뭐 개미가 됐든 누가 뭐가 됐든 간에 어떤 정신체가 되었을 때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구분은 없다라고 하는 그 지점으로 표현된 것도 좋았고 아이가 와서 다른 어른이 와서 옷을 개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어 아이가 와서 옷을 개가지고 가는 걸 보고 되게 결말도 잘 잡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났어. 둘째를 낳은 지 얼마 안 됐대.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아이를 낳고 결혼 생활을 하고 하면서 많이 생각을 해봤던 이야기가 아닌가 같이 이렇게 짓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나는. 저는 전에 어느 편집자님이 페이스북에 도서전에서 한강 그 작가가 이야기한 부분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올려놓은 부분이 있어요. 증강현실의 세계가 온다고 하는데 사실 증강현실은 우리 오감을 자극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파고들어서 그것까지 건드리고 안을 볼 수는 없는데 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깊이 내려가서 감동시키는 어떤 힘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
얘기를 보고 아 그랬는데 이 책을 보면서 야 그걸 느낀 거예요. 애니메이션 보고 이 책을 같이 봤을 때? 네네. 그러니까 책으로 했을 때 움직이는 영상과 음악이 없이도 그게 느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걸 펼치면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면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페이지를 넘김으로써 그 다음 거를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걸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연속 동작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감정이 이렇게 흔들리고 이런 걸 보면서 그 말이 되게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또 아쉬워할까봐 여기 QR코드로 음악도 네, 이렇게 들을 수 있게 해줘서 음악 들으면서 같이 읽으면 또 좋을 것 같고 참 좋더라고요 이 책. 그리고 연필선이 워낙 또 따뜻하고 너무 좋았어요. 시간에 쫓기는 느낌이라 막 이제 뭔가를 얘기를 막 털기가 이제 야 역시 네 권을 터는 건 힘들구나. 다음부터 이제 두 권을 하자고 얘들아.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 생각을 하시는 네. 거예요? 저는 아까 전에 저기 김궁궁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와 기발하다라고 하기에는 소재나 이제 이렇게 옷을 벗는다든지 뭐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엄청 독특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는 연출과 그림의 힘이다. 이 책은 거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저는 사후 세계나 영혼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역시. 근데 이거는 영혼의 문제는 아니야. 그렇죠. 이 얘기는. 네, 그러니까 어디다 대입하냐의 차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저걸 꼭 영혼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다음에 제가 옷 벗고 나오는 저거 영혼으로 생각할 수 있는 죄도 있지만 저 육신으로 남은 걸 묻었을 때 다른 동물로 계속 변환되는 건 이건 이제 순환에 관한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많이 공감되고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라. 그리고 그 생각도 났었어. 이거는 이제 완전 다른 건데 그 외계인 나오는 영화 뭐야? 메인블랙. 메인블랙에서 이렇게 슉 벗잖아. 아 그러네. 어, 외계인. 그건 이제 외계인이지만 어쨌든 그냥 갑자기 떠올랐다. 저 가죽을 벗는다는 개념은 되게 많이 쓰잖아요. 저기 그림이나 뭐 이런 데서 소스로. 아니 이미 우리 어렸을 때 무슨 SF 드라마 같은 데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 많이 나오잖아요. 얼굴을 벗는다던가 거기서도 나오잖아. 그 화성 침공 V 뭐 V 그래 V 그래 V 아, 너무 옛날 사람인가 어, 그러니까 V가 뭐냐 하면서 파충류 외계인이 쳐들어와가지고 야 그게 드라마인데 드라마였잖아. 네. 근데 미국 드라마였잖아. 네. 우리나라에서 그 성인 미국 드라마를 그렇게 본격적으로 전 시리즈를 보여준 거는 V가 유일하지 않았어? 아니요. 두 시즌 봤던 것 같은데. 그래요? 맥가이버 이렇게 맥가이버 시즌 맞아. 아 있구나. 엄청 많아요. 아니야. 정격 제작전 원도 우마 잊고 있었다. 잊고 있었어. 너무 오래전 얘기. 초원의 집 이런 거. 오히려 요새 그런 게 없구나. 아, 요새 없어요. 오히려 요새 없네. 내가 수입을 잘 안 하지. 그때는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 퀄리티라든지 이런 게 많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외화에 대한 저기 욕구가 훨씬 컸는데 이제는 뭐 우리나라도 드라마 우리 엄청만 잘 만들잖아. 지금 수출이 얼마 잘 되는데. 마무리를 합시다. 시간상. 어, 안타깝다. 다음 시간에 앞에 조금 그래. 더 할애해서 오늘날 우리 터는 걸로? 차에서 봐야 돼 이건 진짜. 아, 그래요? 뭐 한마디 하시죠. 수문금님. 뭐 총평. 네. 총평? 총평. 근데 각자 다른 색깔이어서 뭐 이렇게 통틀어서 총평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좋은 책들이 앞으로도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내 책도 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상반기에 내 책도 있었는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이런 아니 그때 소개하자고 하니까 싫다고 그랬잖아. 생감자가 깔까봐 네. 서운했나? 아니어요. 네. 다람쥐님께서는 저는 이 작가들의 다음 책이 너무 기대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꼭 사서 봐야겠네요. 아 애도 나오시면서 어떻게 애 키우면서 이런 그러니까. 복잡한 책을 분량 자체가 엄청 많잖아. 대단하다.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면 저는 어쨌든 멈추지 않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좋은 작년과 또 다른 또 새로운 책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오늘 뭐 우리가 사적인 얘기를 좀 하느라고 충분히 책 얘기를 못했지만 이 책에 대해서 저희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이런 책을 골랐다라는 것 자체도 조금 정보가 되고 궁금해서 찾아보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특히 요 근래 나왔던 어느 날 우리는 지금 막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어느 날 우리는 보다 조금 더 늦게 나온 이 양이의 이상한 하루도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이 정치에 밝혀도 되는 거야? 아니 털 거면 확실히 털어줘야지 이렇게 잠깐 초대석을 초대해야겠구나. 스무곰의 두 번째 책 양이의 이상한 하루도 많이 봐주세요. 그럼 완전 정체가 다 드러나는데 괜찮아요? 뭐 어때? 이미 나왔는데. 난 좋아 이러는 거 아니야? 어, 난 좋아. 아, 뭐야? 전에는 싫다더니. 누구 언제?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누군지 다 아셨겠네요. 아 그리고 아까 전에도 얘기하려다 깜빡이잖는데 저 발레리오 비달리의 100 인생 그림책은 지금 썬북스라는 이제 홍대에 위치한 곳에서 원화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화가 직접 보면은 훨씬 더 느낌이 좋아서 관심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언제까지인지는 까먹었는데 아마 이거 나갈 때쯤에는 아직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한번 구경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남동 경의선 산책길을 같이 하시면서 그럼 우리는 이제 이만하고 작업하러 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발.